지울게 너에게 남겨줬던 추억까지도 바랄게 너는 뭐 기억도 남지 못하게 뭐 이런 태양의 후예에서 이제 나왔던 에브리타임이라는 노래는 되게 약간 달달한 사랑 노래 이거였는데 Oh every time I see you 그대 눈을 볼 때면 자꾸 가슴이 또 설레어와 뭐 이런 도깨비라는 드라마의 스테이미였던 곡은 나의 두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그 눈동자 자꾸 가슴이 시려서 잊혀지길 바랬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펀치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세 곡을 제가 호텔 델루나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한 곡을 부르는 것도 사실 진짜 쉽지 않고 되게 영광인데 세 곡이나 부르게 돼서 정말 다행이었고 또 세 곡 다 반응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그게 진짜 제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영혼 소멸 전용곡 이렇게 붙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영혼이 소멸될 때 이 노래가 깔리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제 노래지만 이거 너무 잘 맞았다 너무 멋있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격해 본 적 있어요 제가 이번에 호텔 델루나 녹음을 하면서 NCT 그 태용구를 만났었어요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그거 뭐라 해야 되지?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지? 아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귀에 딱 잘 들리는 톤 있잖아요 음원이 딱 나와서 노래를 들어봤을 때 이 랩 부분이 진짜 좋구나를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와 이 노래에 내 목소리가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를 더 모니터를 막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붙여주신 수식어가 프로 이별로 슬픈 일이거나 이별을 하셨거나 사람이 슬픔에 좀 이렇게 젖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막 걷어내기보다는 그런 목소리를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의 강점 노래 가사나 분위기를 노래를 부를 때 흘려서 부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잘 알아주신 것 같아서 그게 강점이지 않을까 저희 대표님께서 그냥 넌 오늘부터 펀치야 이렇게 자,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펀치라고 지었어요?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인분께서 펀치 어때? 이러고 그냥 던지셨는데 그거에 꽂히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펀치가 됐습니다 저도 처음엔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사실 저는 또 그런 고민을 그렇게 오래 하는 편이 아니라서 이미 펀치가 됐고 이미 펀치로 음원을 내고 있잖아요 사실 보면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되게 웃긴 이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안 웃긴 이름이 되기까지를 보면 그냥 그 사람이 잘 되면 더 이상 이게 되게 이상하거나 그런 이름이 아니게 되더라고요 그냥 내가 잘 되면 되겠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질문들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네 좀 더 잘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강냉이요? 너무 귀엽지 않나요? 그것도 친구들이 저를 놀린다고 이제 야 너 팬클럽 이름 강냉이로 해라 아주 귀엽겠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놀린 말로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그거를 어느 인터넷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좀 알려져가지고 아, 비 오는 날에 이 노래 들어야 돼 아니면 오늘 날씨 좋으니까 이 노래 들어야 돼 우울할 때 듣는 음악도 있을 거고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듣는 노래 속에 제 노래가 많았으면 좋겠는 네, 그런 바람이 있어요 제 노래를 좋아해 주시는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저를 좋아해 주시는 것만큼 앞으로도 계속 좋은 노래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